오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신라젠 상장 폐지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만큼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17만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네,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이지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과 발표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6시 전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인데요. 오늘 심의에서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세 가지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기업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결국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두 가지 중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심의에서는 기업 영업의 계속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장 폐지 결정일 텐데요.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신라젠이 바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라젠이 시장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도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 신라젠이 법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0개월 가까이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주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먼 느낌이네요. 네, 신라젠의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 4,186명에 달합니다. 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2위에 올랐던 기업인 만큼 우량주로 알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좌절감이 큰 상황인데요. 이번 심의에서 상장 폐지는 개선 기간 부여 등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주식 거래 정지가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피해는 진행형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이었습니다.